네, 안녕하세요. 토익 맛집 상상토익입니다. 오늘은 토익 초보분들, 즉 400점 이하 분들을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어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정확히는 단어 공부와 해석 공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RC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RC는 결국에 기본 능력 자체가 어휘력과 해석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해석력은 뭐 독해력으로 받아주셔도 무방하고요. 어휘력과 해석력을 기르지 않은 이상 토익 점수, 즉 RC 점수는 오르지 않거든요. 토익 초보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토익 유형을 공부해주시고 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은 그래도 한달 넘길 수도 있으니까 2주 전후가 좋겠죠. 2주 전후 토익 단어와 해석 훈련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RC에서는. LC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토익 단어와 해석 훈련을 2주간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이 토익 단어와 이제 해석 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익 단어장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펴보고 지금 얘기 해드려볼게요. 장에는 이제 이런 단어들과 이제 어휘들이, 그러니까 단어들과 이제 문장들이 있죠. 그럼 이 단어들을 이제 표제어만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표제어를 본 이유는 지금 예문이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문들이 나와 있는 단어만 내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뭐 단어장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단어장 기준으로는 이렇게 뭐 나열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나열되는 단어는 이제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심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표제어. 예문 있는 단어를 학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시면 이 해석은 일단 그 공부해 주실 때는 가려 주시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해석을 가렸다고 했을 때 지금 초보자분들은 주어 동사 구별부터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찾으시고 동사 표시해 주시고 동사 앞이 주어니까 주어 이렇게 또 표시해 주시고 주어가 동사나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단어장에서 공부하면 좋은 점이 지금 만약에 제가 상품의 입수 가능성 즉 가능성 상품의 이용 가능성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서 이 마켓 디맨드라든지 서플라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단어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루에 이 책 기준으로는 한 대에 이 책은 하나, 둘, 셋, 넷, 28개, 37개, 40개 정도 표제어가 있고 40개의 표제어에서 예문이 40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 예문 40개를 이제 하루에 이 정도만 공부해 주셔도 충분히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2주 하면은 이 책에 30대기가 있으니까 30대기까지 하면은 곱하기 30하면 1200개 정도잖아요. 그럼 예문은 이제 1200개 정도를 학습하게 되고 그 예문 학습과 이제 표제어 단어로도 충분히 이제 나오고 해석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주에 3달간 이 단어장 사이즈의 표제어와 예문을 꼭 정복해 보시라 하는 얘기고 좀 하나 팁이 있다면 한번 하고 땡 하지 마시고 예문 학습을 한번 하고 땡 하지 마시고 여기에 예문을 한번 해석하면은 발을정자 한번을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해석할 때도 발을정자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서 총 예문 하나당 발을정자 하나를 만들어서 5번 복습했다는 거를 표시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문 한 문장을 한 번만 해석하지 말고 여러 번 해석하라는 게 제 조언이죠. 그래서 뭐 더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어와 예문을 한 번에 공부하시면은 초보자분들이 토익 유형 학습하기 전에 굉장히 실력을 조금 기반을 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유리해요. 오늘은 토익 초보자분들이 토익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